야, 뭐 갈대밭에서 나온다고 기사가. 간첩이야? 어? 아, 이거 간첩인데 간첩? 이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? 카톡쇼 전문 드라이버 헬맨입니다. 기사님, 출발하시죠. 이 차장님 차라서 그런지 굉장히 넓고요. 이 앞에가 끼어들어야 되겠어. 진짜 편하구나. 햇빛이 비치니까 일단 이걸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우와. 사장님 차가 진짜 다르구나. 기사님, 벤츠 알아요, 벤츠? 오, 운전해본 적 있으세요? 말씀을 안 하시네요. 제가 좀 피곤한데, 여기 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던데, 아, 아버지, 한번 해볼까요? 뭐 안마 기능이 있다던데, 안마 어떻게 하는 거예요? 하는 거예요? 요거 버튼 누르는 거예요? 이야,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? 안마 기능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. 다섯 가지의 안마 기능인데. 앉아보니까 뜨끈하고 시원하고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. 저는 지금 벤츠 타는 김 사장님으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고속주행 중에도 저는 그저 안락하기만 했는데요. 고급차들의 내부에는 이렇게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처럼 1인용 모니터가 있고요. 다양한 편의 장치가 있어서 뒷좌석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.